네, 이번 시간은 수출환경기세 2020년 4회 상하수도 계획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 자, 취수시설 취수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봅시다. 취수 지점은 일반적으로 상류부의 소하천에, 작은 하천에 주로 취수문을 써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하산병동이 작은 지점.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취수할 수 있어 복단면 하천에 취수가 유리하다. 이게 틀렸네요. 저기 봅시다. 취수문은요, 어떤 방식이에요?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에다가 문을 설치해서 문을 열면은 취수하고 문을 닫으면은 취수를 안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 열고 닫고 하는 거다 보니까 보통은 큰 거, 대량 취수는 안 되고요. 소하천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상 변동이 작아야만 문을 열고 닫고 해도 이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취수탑처럼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하상 변동이 작은 지점에 쓰는 거예요. 복단면이라는 거는 이런 거 있죠. 우리 하천이 있으면 한강 고수부지처럼 이렇게 하천이 처음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물이 불면 이까지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단면이 두 개, 복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복단면이에요. 그럼 복단면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보통? 지금 여기 보세요. 물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물이 또 수위가 불면 이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량이 아니죠. 소하천 아니에요. 그죠? 하상 변동이 또 크죠. 그러니까 복단면에서는 취수문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하게 두 개가 지금 교묘하게 섞여 있죠? 작은 지점에서 취수할 수 있다? 요거는 맞지만, 그죠? 복단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요 뒷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네, 22번 볼게요. 황화수소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뭐예요? 하수관거에 황화수소가 발생해서 생기는 관정부식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정부식은 왜 생기나요? 이렇게 관이 있으면 하수관이니까 밑에 뭐가 쌓이죠. 쌓이게 되니까 침전이 되면, 쌓이게 되면은 현기화되고 썩어요. 그러면서 현기성 기체인 뭐가? 황화수소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얘가 가스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에 있는 누구랑 물이랑 만나게 되면은 이 황화수소가 뭐가 돼요? 황산되는 거예요. 황산은 뭐래요? 시멘트, 콘크리트, 녹이잖아요. 그래서 관의 정수리에 생기는 부식이 관정부식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죠? 침전 안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기화 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침전 안 되도록 하니까 뭘 해야 되고, 청소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현기화 안 되도록 하니까 산화제 같은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희석해주고, 아니면은 또뭐 해주고, 환기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야 이런 것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황화수소를 만드는 것도 미생물이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지 못하도록 살균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안 넘어가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시면 1번 광고 청소하고 맞네요. 미생물 생식장소 제거한다. 맞아요. 그다음에 염화 제2처를 주입해서 황화물을 고정화시킨다. 맞아요. 염소 주입해서 ORP를 저하시킨다. 자, 염소가 산화제죠. 산화제는 자기 자신을 환원되면서 주변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화시키면 ORP가 증가합니다. 저하되면 오히려 환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죠. 그래서 ORP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떤 상태? 산화 상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수록 환원 상태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3번 봅시다. 이것도 거의 매번 나오죠? 뭐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합리식으로 우수유출량 계산하는 거 거의 매번 나와요. 자, 우리 합리식 어떻게 돼요? Q는? 자, 일단 뭐부터 봐야 돼요? 단위 보고요. 우리 누구의 단위? 면적 단위부터 봐야 됩니다. 킬로미터 제곱이면은 3.6분의 1 CI. 만약에 헥타르면은, 면적이 헥타르면 360분의 1 CI.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때 강우 강도는 네, 밀리미터 퍼 아워. 그러면 여기 단위가 큐빅 미터 퍼 세크가 돼요. 자, 면적 킬로미터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식에 맞게 보니까 C는 뭐고? C는 유출 계수 나와 있죠? 강우강도 I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식으로 먼저 강우강도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강우강도에서 T가 뭐예요? T부터 구해야 돼요. T가 유달 시간이에요, 유달 시간.
이게 강우 지속 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럼 유달 시간은 뭐냐? 유입 시간에 유하 시간 합친 거죠. 유입 시간은 얼마예요? 6분이래요. 유하 시간은요? 유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속도, 유속과 관거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거리가 1000m, 유속이 1.5m per sec. 근데 우린 분으로 구하기 때문에 sec를 뭘로 바꿔줘요? 네, 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sec 없어지고 m 없어지고 분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유달 시간 계산을 하니까 17.1111 나오네요. 요거 가지고 강우 강도를 구합니다. 3660 밑에는 방금 구한 17.111 더하기 30해서 계산을 했더니 강우 강도 I가 77.6886 나오네요. 그럼 이제 합리식에다가 넣어서 우수유출량 구하면 돼요. 3.6분의 1 곱하기 유출계수 0.7 강우강도 방금 구한 77.6886. 그 다음에 유역면적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요. 값이 30.21. 단위는요. 큐빅미터 퍼 세크.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